잡으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이게 코로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 코로는 요 저자 리차드 블라시 선생님이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사순식이 특강을 하셨어요. 사순식이 특강을 하신 데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총이 한 장을 딱 주시면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그게 이전이에요. 근데 그때 강의 내용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아까 그 황금색 그 책이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그 책을, 그 책이 사실 처음 번역되면서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씹으셔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세요. 1번 영성과 도덕적인 삶, Spirituality and Moral Life. 도덕성이 결여된 영성은 열매가 없고 영성이 결여된 도덕성은 뿌리가 없다.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하느님을 찾는 영성과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인간의 모습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하느님만 찾을 수 없고 인간이 되는 것을 도외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실천들 해놨어요. 그래서 A번은 명성은 무엇인가, B번은 도덕은 무엇인가, C번은 명성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C번 아까 안 봤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도덕성은 명성의 대중적인 얼굴이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느님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영성을 정의를 내리자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느님에 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얼굴입니다. 자, 옆에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가 박세린 줄 알아,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가치있게 여기다. 아까 첫 번째 영성에 대한 개념 활측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냐가 영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치있게 여기다가 도덕에 나왔어요. 그 옆에다가 영성이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의미있게 여기는 삶의 주변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알려준대. 옆에다가 영성이라고 썼는데요. 자, 살아가는 방식 위에다가 도덕이라고 썼는데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낸다. 가치있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날 때 대중적인 얼굴이 되면서 영성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나가 대중적으로 드러난 것이 도덕이에요. 자, 영성은 도덕의 뿌리이다. 보시겠습니다. 영성, 하느님과의 만남, 내지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 내지는 갈망은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응답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도덕적인 응답은 궁극적 가치를 제공 밑에다가 영성이라 써놓으시면 돼요. 도덕적인 응답은 궁극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는 지점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천을 했어요. 자선을 베풀었어요. 환대를 했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응답이에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천을 했는데 실천을 하는 자리에서 다시 하느님을 만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기도를 해서 사회적인 실천을 하는데 사회적인 실천을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 예. 두 개가 같이 가야지 하나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를 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실천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오거지성을 하고 살아요. 온유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사회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온유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우리는 네 가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네 가지. 성과 성의 영성이라는 책을 사시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멘. 성과 성의 영성을 사십니다. 안 사십니까?
성과성의 영성이라는 홀리 롱잉이라는 책인데요. 네, 남자가 어로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방금 제가 해드렸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실천들, spiritual practice라는 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5장, 6장을 볼 것. 앞에 부분은 1장, 2장, 3장, 4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면 그렇게 될까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니다. 5장은 영적인 실천을 하다 보니 도덕적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6장은 도덕적인 실천을 하다 보니 기도의 자리, 하느님 만남의 자리, 영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버트 웃 하우의 애프터 헤븐을 보면 미국에 있는 영성의 그 세 가지 단계, 거주의 영성, 구함의 영성, 실천의 영성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할 때는 한번 앞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십니다. 적어도 안 보시잖아요, 나중에. 자, 하느님은 여기가 성당이라고 치면 어때요? 제대가 있고 지부님이 있고 하느님은 여기만 계신다. 거주의 영성.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남산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당에 꼭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상황은 맞아요. 모든 곳에 계시니까. 자, 첫 번째, 여기만 계신다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성당 울타리 안에가 거룩하고 저 밖은 속된 곳이에요. 미사를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갔죠.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잘 공부하고 나니까 토요일날 미사만 하고 가도 다행이죠. 가끔씩 잘 빠지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1950년대 거주의 영성, 뒷장 넘겨보세요. 60년대, 70년대 구함의 영성, Seeking Spirituality, 어두운 곳이나 계시니까 세상 곳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거주의 영성 때는 그나마 억지로라도 하느님 곁에 붙어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 미사도 안 하고 교회도 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실천의 영성이라는 practice, practice, practice라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수행의 문제구나,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무엇을? 하느님은 이미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눈을 덮은 백태가 앞을 가려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어서 그것을 항상 감수성, 그러니까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반응할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practicing spirituality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쓴 게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개인 기도고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 공동체 기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성찬식에 있는 공동체 기도 바로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를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앞을 한번 보세요. 미사에 빠지면 내가 아는 보좌 신부님, 주임 신부님한테 호해성사 봐야 되니까 하고 미사를 가는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사 참여는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오늘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한 시간 반 동안 아까 정체성 박셀이 나오면서 막 예수가 자기 자신을 저 사람은 자기가 박셀인 줄 알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미사를 참여하고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영향을 받는 거는 내가 여기 빠지면 죄가 돼. 있어야 돼. 있어야만 해. 라는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갔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갔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의 상이 조금씩 조금씩 맺혀가다 보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도 변하기 시작해요. 아, 나는 그냥 어떤 애였구나 해서 나는 하느님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도덕적인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자, 미사 참여는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하느님과의 관련되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해낼 수 있게 된다. 미사에 빠지지 않을 때. 두 번째, 미사 참여는 성경의 이미지들과 성찬 내의 상상력을 형성시키는 제의를 통해서 관점에 영향을 준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잠시만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까 이미 다 들으셨어요. 성경에 드러나는 하느님에 관한 이미지들. 하느님은 이미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들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런데 그 이미지들을 작용하는 지점은 인간의 상상력인데 이 상상력을 형성시키는 제의를 통해서 뭐에 영향을 주냐면 행동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닦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가 그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은 그러므로 오늘 제가 하나만 집에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혼인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교리서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줄 만남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약속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남 1. 만남 2. 만남 3. 쾌락의 만남. 필요의 만남. 덕의 만남.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쾌락을 목표로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막 야하고 이런 쾌락이 아니라요. 저 사람을 봤더니 눈이 즐거워.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잘생겼다. 멀리서 보시면 보실만해요. 잘생겼다. 미인이다.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과 밥을 먹고 싶다. 쾌락입니다. 쾌락의 만남. 두 번째, 필요의 만남. 저 사람을 만났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저 사람을 만났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죠. 저 사람을 더 만나야 되겠다. 사업이 잘 되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만남. 셋째, 덕의 만남. 저 사람을 만났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했더라. 혼인에 대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편하지 않도록 가방을 사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성격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시간은 없지만 제 초등학교 교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키는 180에 잘생기고 돈이 많은 청년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키는 작았는데 그런 주락기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격이 좀 이상한데 그런 형제가 나타나면 결혼할 거니? 이랬더니 결혼을 할 거래요.
성격은 제가 때려잡으면 됩니다. 지금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품,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까? 며느리를 받거나 또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내가 배우자를 찾고 있을 때 우리는 보기 좋은 사람, 또 스펙을 먼저 따지고 나서 세 번째로 법, 성품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합니다. 저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싶고요. 그것도 복이니까요. 그리고 재능, 그 다음에 잘생긴 걸 어떡합니까? 제가 느끼고 있듯이. 근데 세 번째, 성격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었소 라는 말은 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한 질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했고요. 자, 방금 했던 쾌락, 필요, 덕에 대한 이야기 소지섭 씨가 나왔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배일섭 씨를 등장시켰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필요라고 했습니다. 예,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는 가방만 하면 정말 좋아하시는데 세 번째 덕이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때 나왔던 프로포즈 내용이 You make wanna be a better person.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했어 라는 이야기, 덕에 대한 이야기. 제가 나눠드린 작은 종이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쳐져 있는 부분만 같이 읽읍시다. 보려고 했었지만 시작. 군중들은 예수를 그냥 바라봤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옆에다가 만남 2, 돌무화과 나무와 자케오의 만남, 필요에 대한 만남, 만남 2, 내가 키가 작으니 키를 크게 만들어주는 만남입니다. 또 만남 3, 주님과의 만남. 주님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줄 만큼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쾌락의 만남, 그리고 바라봄으로서 끝나는 만남, 그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만남, 그러나 나의 마음 깊이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혼인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외모가 중요하죠. 우리는 스펙이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하지 맙시다. 문제는 성품. 예수를 만나게 하는 만남인가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감고 잠시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앞으로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고 또 결혼하신 분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 어떤 면이 좋았던지를 선고해 봅시다. 잘생겨서 좋았습니까? 예뻐서 좋았습니까? 아니라고는 하지 맙시다.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만났습니까? 아니라고는 하지 맙시다. 만남 1, 만남 2, 만남 3 중에 평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어디인가요?
우리 자녀의 혼인인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따집니까? 외모입니까? 스펙입니까? 하느님의 구원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잠시만 떠올려 봅시다. 눈을 뜨십시오. 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인은 언제 지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때는 신인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신인은 위험에 처했거나 힘들어지는 순간에 저 사람이 배신할 것인가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인은 고통과 상관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신의를 끝까지 지키느냐의 문제는 좋을 때는 괜찮아요. 돈도 잘 벌고 뭐 상관이 없을 때는 관계없어요. 십자가라는 부분이 신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가 기도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있는 잠시의 기도 말고요.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게 되냐면 힘들 때 기도를 해요. 야고 성인도 실제로 고통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쁜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십자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순식일 때 십자가를 집에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부부가 십자가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십자가 좀 꺼내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달링 스탠드업 신부님이 너 찾아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변하는데 너는 왜 안 변하니? 라고 서로가 너 때문이야 라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긴지 아닌지는 하느님께 가봐야 알아요. 누가 누구에게 누구야 십자가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판결도 내릴 자격도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십자가가 나를 다른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설득당하는 기도. 따라해 보십니다. 설득당하는 기도.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제 남편이, 제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비싼 가방을 아까 저 현대백화점에서 보고 온 가방을 꼭 사주도록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와이프가 바가지 좀 그만 끌고 밥 좀 제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하느님 하느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와이프 뜻이 아니라 내 남편 뜻이 아니라 내 뜻도 아니고 내 남편 뜻도 아니고 아내 뜻도 아닌데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설득 당했습니다. 한나도 설득 당했고 다 기도하다 보면 설득 당할까봐 기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설득당한 기도였습니다. 자, 감사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 이따 전화드린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서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면서 몸을 깨끗이 졌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감사를 드리는 사람 한 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억의 덕입니다. 이야기는 어디 가서나 빠지지 않고 하는데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 중에 교사는 안 했는데 재수생 중에
제가 생각보다 썰렁하고 실제로도 썰렁한데요. 30대부터 아재 개그를 했거든요. 신부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썰렁하게 말해갖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하면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세요. 라고 했더니 손가락만 떨리죠, 그죠?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진짜 감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이 재수생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대학교에 붙였어요. 그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 했는데요? 뭐 한 게 없는데 감사하면 감사하세요 이랬더니 신부님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면서 성실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기억나는 선물이 홍씨예요. 왜냐면 저의 말을 기억해 줬거든요. 썰렁한 말을 기억해 주고 준비하고 실천했잖아요. 더 좋은 선물 주신 분들 많지만 사실은 이 홍씨가 되게 기억이 나요. 이 말을 기억해 준 게 얼마나 소중한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억의 제사, 감사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기억하고 행하여라. 기억하고 행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우리의 혼인의 주제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만남. 저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를 기억하게 됐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혼인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절대 잊지 마시고 집에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원수이신 배우자님 따라합니다.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유는 앞에 원수이신 갈등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유는 설명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만드셨으니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으니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도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예수의 상이 다르고 살아온 자아상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가 일치할 수 있겠어요? 나도 제가 맞고 너도 제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십자가로 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십자가고 나도 저 사람에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변하는데 저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싫다고 그 십자가를 놔버리거나 그 사람이 십자가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죄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해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 체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신학교 7년 살면서 제가 신학생들 되게 싫어한다는 것은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그리고 신부님들하고 관계도 사실 14분이나 되는 똑똑한 신부님들 같이 살면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학생들 때문에 피정 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가 신학생들을 양성한 게 아니라 네가 신학생들을 통해서 양성받고 있었다. 네가 나의 제자들을 양성한다고 거기 가 있은 게 아니라 네가 쟤들 때문에 변하고 있었다. 네가 쟤들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지 쟤들이 너한테 강의를 들어서 변한 게 아니라 너가 변하고 있었다. 네가 시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쟤들 때문에 너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도 너가 신부가 됐는데 저 친구들 때문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애쓰고 또 넘어지고 다시 가고 했지만 신학생들 때문에 뭐가 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혼인의 자리로 한번 옮겨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좋은 삶으로 초대하고 있었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혼인의 만남이기를 바랍니다.
절대 광고는 아닌데요. 이 책은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청년들하고 6주간 동안 성경 나눔을 하는 번역을 해가면서 하면서 청년들하고 막 여기서부터 제 사랑입니다. 잠시만 들어주세요. 청년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여기서 70명, 8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눔을 했었는데 다 생략하고 성경을 같이 나눔을 하고 있을 때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돌같이 굳은 제 마음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체험이 참 짜릿함에 대한 것들을 봤어요. 6주 동안 나누고. 근데 이 책이 다른 내용들과 틀린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오늘 강조했던 거 혼인에 대한 지식을 얻으러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좋은 혼인이 무엇인지, 죄가 되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 말고 좋은 혼인이 무엇인지. 좋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결혼 생활에서 어디서 발견될 것인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걸 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접근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 매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 안에 저런 모습의 이야기가 있었구나를 서로 알게 됩니다. 그때 저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을 봐서 그를 통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아까 좋은 삶을 초대하는 첫 번째 장에 나온다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과 좋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초대, 좋은 삶의 초대가 제가 번역한 책이 딱 세 권이에요 지금. 근데 올해 나오고 되게 기뻐요. 다시 책 때문에 부산 카톨릭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긴 하지만 굉장히 좀 영성적인 거룩한 삶의 초대보다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여기에 대한 밑 배경을 깊이 있는 내용을 궁금하신 분은 거룩한 삶의 초대를 읽으시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혼인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가, 혼인생활을 통해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가, 예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혼인생활은 거룩하다, 예수님 만났을 때 거룩하다, 나는 부족한데 혼인생활은 올바른 혼인생활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목표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렇게 훈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개의 책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오늘 신앙관계상 자세한 어떤 다른 특강들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최종 목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좋은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느 지점에서 개입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혼인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놓치지 말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죄이냐 아니냐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 더 깊이 마음속 깊이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그 만남을 확인하는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혼인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축하하셨습니다.